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원숭이띠랑 궁합이 좋은 띠는 쥐띠랑 용띠가 있습니다. 쥐띠 같은 경우는 부지런하고 알뜰하고 머리가 좋고요. 특히 또 원숭이띠도 재주가 좋고 머리가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는 꿍짝이 잘 맞는 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대인 감각에 좋으면서 손해를 보지 않는 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쥐가 또 분주하고 부산스럽잖아요. 그런 부분은 깨가만한 원숭이는 이 쥐띠를 잘 요리한다고 보시면 되죠. 제자리로 잘 잡아줘갖고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용띠 같은 경우는 성향이 지배력이 강하고 소유욕 강하고 권력지향적이고 근데 끊기 부족하고 일을 끝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원숭이 같은 건 잔재주가 많고 현실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런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성향이다 보니까 이 용띠의 끊기 부족하고 일을 끝까지 마무리 못하는 이 단점을 잘 보완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용띠는 또 이런 원숭이의 재주가 많고 이런 부분을 이쁘게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서로 보완,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합에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원숭이띠랑 상극인띠는 범띠가 있고요. 소띠가 있겠습니다. 범띠 같은 경우는 용맹하고 유형까지가 지금 맹수의 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숭이가 장깨가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영리해서 호랑이랑 놀고 있는 격이다. 가지고 논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회사에서 봤을 때는 윗선에서 일을 시켜도 원숭이가 처세술이 너무 능하다 보니까 행동이 빠르고 기회를 잘 포착해서 조금 얍삽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범띠랑 호랑이띠가 아니 원숭이띠가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소띠랑 원숭이띠 같은 경우는 우직한 소띠와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원숭이띠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. 소띠는 좀 가정적이고 우직하고 이런 반면에 원숭이띠는 외향적이고 바깥 활동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. 이해를 못하니까. 그래서 항상 두 띠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띠, 툭툭 내뱉는 말에 서로 싸우고 또 고집이 센 소띠가 원숭이에 맞춰야 되는 격이거든요. 맞추고만 있으면 손이 답답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원숭이띠랑 최고의 궁합은 전 쥐띠라고 보고요. 최악의 궁합은 소띠라고 봐요. 제가 원숭이띠가 기회주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말로 하면 재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머리가 좋으시고 내가 내 일을 위해서는 기회를 잘 잡고 처세술 좋은 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.